고성 파워텍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 실적 변화가 기대되고 탄탄한 종목으로 DTNC를 한 분이 주셨고요. 국내 원전 건설의 선두주자는 현대건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현대건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DTNC와 현대건설,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DTNC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작은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시되 실적은 괜찮은 똘똘한 종목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 회사가 전자파 시험 인증과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나왔고요. 게다가 또 바이오 임상 시험과 관련된 쪽에서 한 뭐 30% 정도 네.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정보통신기기나 의료기기 그리고 또 자동차 전장기기 이런 쪽에서 인증 서비스를 한다. 특히 이제는 IT기기는 전자파 관련된 쪽의 인증은 거의 기본으로 돼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탁받아서 인증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쪽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게다가 또 환경시험 전담 시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우주항공, 원자력, 방위산업 분야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 쪽에 기대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IT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은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 중에 DTNCRO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CRO 업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비임상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또 생동성 분석 관련된 쪽에서 서비스가 성장세를 이끌어가는데 지금같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복제약 같은 경우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할 일이 많은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꾸준하게 확장세를 돼가는데 작년 4분기에 보다 보니까 네. 실적이 호조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작년 4분기 하나로 모두 실적이 턴어라운드 연간 실적을 만들었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올해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최근에 주가도 이를 반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뭐 싸다 비싸다를 보다도 올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지만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TNC 전자파 시험 인증과 또 바이오 비임상 시험 사업을 펼치는 회사인데 일단은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해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기에다가 원전과 관련된 테마도 엮일 수 있는 종목으로 DTNC를 제안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의 연구원님은 현대건설을 주셨네요. 네, 어제 원전주도 가긴 했지만 건설주들도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윤 당선인 자체가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방침도 꾸준하게 그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부동산 공약을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민간 주도로 해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을 조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임기 내에 뭐 전국에 250만 가구를 하겠다. 그중에 뭐 200만 가구는 민간이고 50만 가구는 공공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돼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거는 대부분 그렇죠.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건설이나 건자재 업황 회복 기대감들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랑 부동산이랑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전 제일 많이 뭐 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고리 1, 2호기, 그다음에 3, 4호기 시공에 이제 대표사로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을 우리나라가 했는데 첫 해외 수출 사례가 에미레이트인데 UAE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원자력 발전소 시공도 참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그래도 가장 뭐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높은 인지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GS건설이랑 현대건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대건설의 이제 DH가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도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호수로 아마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2030년까지가 486만 호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0년까지가 거의 800만 호까지 올라가는데, 보수적으로 잡고 그냥 한 2030년까지 20%만 재건축한다라고 해도 연평균 한 11만 호 정도 물량을 꾸준하게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GS랑 현대건설이 이 중에서 일정 부분만 가져간다라고 해도,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상위 한 8개사가 거의 80% 이상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GS랑 현대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건설에 대한 뭐 모멘텀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해상풍력에 그래도 또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현대 스틸 산업이라고 있는데. 네. 뭐 향후 기업 가치가 꾸준하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상풍력 이제 하부 구조물이 있는데, 국내 해상풍력 시설의 하부 구조물의 93%는 현대스틸 산업이 제작을 했어요. 근데 100%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꾸준하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뭐 이제 기업 가치 현대스틸 산업 분석하니까 그래도 한 7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형 원자로 개발 꾸준하게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미국의 뭐 이제 초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SMR보다 더 작은 거 있습니다. USNC라고 해서 지분 투자 3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꾸준하게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제 금리 인상 기들도 겹치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조달 금리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데, 현금성 자산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 네. 현대건설이 한 6조 100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GS가 3조, DL E&C가 2조 300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달 금리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설사 중에서 그래도 신용 등급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공약 중에 부동산과 원전을 동시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현대건설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현대건설 바로 주실까요? 네, 저는 한 목표가는 5만 4천 원 정도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절가는 4만 3천 원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가격 전략 봤고요. 이번엔 DTNC 가격 전략도 주시죠, 대표님. 네, DTNC를 볼 때 지금 주가는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올라온 상황 쪽에서 아마 추가적인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약 한 7,200원대 정도 부근에 눌림 목대 들어가자, 7,200원대 정도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다시 지난 고점대를 향해서 진입하는 8,500원대, 손절가는 6,7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TNC의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는 보성 파워텍을 포함해서 DTNC와 현대건설 원전 관련 종목들이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두 분께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급등의 연속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정 아직도 많기 때문에 변동성 잘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길건우 연구원님은? 뭐 한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555 신성장 전략이라고 또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포함시켜서 꾸준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정책 수혜주들을 잘 체크를 해놓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